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편 중에 10번째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보실 내용이 스케일이 이제 좀 확 커졌어요. 그래서 은하라는 거를 다루고요. 은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인체로 비유를 하자면 뭐 세포 같은 그런 구성 단위예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있고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세포 핵이 안에 핵이 있고 거기에 사실은 물로 차 있고요. 세포 막 안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물이 뭐 60%다 7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물이 다 어디 갔냐 할 때 그 세포 막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둥둥 떠다녀요. 핵도 떠다니고 있어서 세포가 굉장히 복잡한 거더라고요. 그 속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세포라고 하는 게 한 개 가지고도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같이 이제 다세포 생명체들은 여러 세포들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에 있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포처럼 한계가 있는 애들도 있고, 이게 은하들이 뭐 수십 개 이렇게 모이면 은하군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그러고요. 은하가 갤럭시거든요. 갤럭시 그룹이라고 부르고, 또 얘네들이 또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럴 때를 은하단이라고 불러요. 클러스터라고,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모여 있다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중력으로 이렇게 서로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은하군 또는 이제 더 큰 규모를 은하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게 우주에서 말하자면 세포 같은 그런 우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성 단위도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뭐 이런 것들하고 은하 생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스케일은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에서 주로 다뤘던 것들이 주로 태양계 내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 태양계 같은 그런 태양계가 한 수천억 개씩 모인 집단을 은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런 은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80년 작품이잖아요. 1980년 작품인데 지금이랑 비교해서 뭐 아주 기본적인 은하의 형태라든가 은하의 형성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엇비슷해요. 물론 지금 이제 훨씬 더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 오늘은 제가 조금 1980년과 2015년 사이에 이 이제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늘 보실 1980년 영상이랑 이제 1990년 업데이트가 끝에 나오고 1992년 영상을 한 컷이 들어가서 맨 끝에 업데이트에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들, 큰 스케일에서 은하의 스케일이고 은하보다 더 큰 은하 단의 스케일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달라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모르던 것을 지금 알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영상을 보시다 보면 칼 세이건이 질문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애매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게 과학에서의 쟁점들이 있어요. 천문학에서도 쟁점이 있는데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좀 비슷한 이론들이 또는 비슷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하기도 하고 제시하기도 하는데, 1980년 당시에 어떤 천체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창 논란이 있거나 토론이 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35년 사이에 해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그 당시에 쟁점이 되어 있던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은하들이 나오고요. 또 큰 부분 나오는 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빅뱅 우주론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표정들이 다 무표정하시고 이거 보고 막 흥분도 안 하시는데 이거 보고 막 흥분하고 설레고 그러면 천문학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1929년도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이 허블이라고 하는 그, 이제, 천문학자가 관측 천문학자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은하를 관측을 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사실을 관측적으로 증명했다. 이게 이제 교과서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아마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조금 더 크면 이제 허블의 법칙 교과서에서 막 배우고 시험 보고 막 그럴 거예요. 그 허블의 법칙이 나오게 된 그 논문에 있는 그림 1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들이 다 은하들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여기 00 있는 데가 이제 우리가 있는 우리고 이쪽 밑에 X축이 이게 거리예요. 은하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가까운 은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게 잘못 썼어요. 500km인데 사실은 km per second라고 해야 되죠. 이게 속도거든요. 그래서 오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옛날에는 저 그림을 이렇게 혹시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플로터라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고 막 그리는 거 있거든요. 이쪽에 본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다 그리면 이쪽에 이제 펜이 이렇게 따라 그리게 하는 이런 거 다 손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트워크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그 학교에 이것만 전담해서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뭘 했냐면 사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른 거로 들어왔다가 이제 이게 필요해지니까 그거 훈련받아서 이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그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서가 되셨어요. 물론 도서관 큰 사서가 아니라 이제 연구소에 있는 천문학 도서관 사서. 그리고 사서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제 다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보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럴쯤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천문도 하면서 이렇게 천문학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즐겁게 사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추어 천문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는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코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이 코멜로라는 소행성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다른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자기가 발견한 소행성을 그 사람에게 헌정한 거죠. 아마추어들끼리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 그러니까 보통 보면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서 이쪽이 좀 속도를 나타내는 축이에요. 근데 처음 볼 때는 아 저거 오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그림 그리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더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쓰려면 뭐 칸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갑론을박이에요. 저는 저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런 게 되게 많고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여기 이제 사이언스 북스에서 책 대 책이라는 프로그램 한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그 책을 읽고 와가지고 그 이제 게스트들을 모셔서 그 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거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입자 물리학의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원전을 읽고 발표를 하는데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의 오타예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쪽이 속도입니다. 속도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심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 후퇴 속도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속도. 그래서 이 그림은 단순하게 점을 막 찍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하고 이게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보인다 그러면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원인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돼서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또 그 우리나라 같은 날씨나 뭐 비슷한 날씨에서는 우산의 판매량이 증가해요. 그럼 우산의 판매량과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찍어보면 이런 식의 경향성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이 뭐냐 했을 때는
날씨라고 하는, 여름 날씨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럴듯하게 보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꼭 경향성이 어떤 인과관계로 나타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이제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쇼킹했던 이유가 있어요. 1929년 당시에. 이거를 그 허블이 발표를 하니까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충격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 왜 그러냐 하면 경향성이 뭐냐면 가까운 은하일수록 천천히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간다. 이게 이 그림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지금. 근데 그럼 그게 도대체 어쨌다는 거냐? 근데 1929년도 당시에 그 우주에 대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패러다임은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작게 태어나서 점점 커진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신봉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 우주론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잘 납득이 안 가도 과학자들이 검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우주에 대한 우주론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했고 우주가 불변이고 또 우주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으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냥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당시의 표준 우주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뭐 이게 태양이든 우리 은하든 간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곳이 빠져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그냥 세상이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다.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로부터 굉장히 빨리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은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와 엇비슷한 숫자로 우리로부터 천천히 멀어져가는 은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이렇게 뭐 가우시언 분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애들도 있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은하도 있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도 있을 거예요. 그 개수를 각 그룹별로 해보면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으면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그룹하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그룹하고 수적으로 엇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해보면 여기 있는 그룹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여기 있어야 마땅한 애들이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지만 빨리 멀어져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뽑으면 왼쪽, 오른쪽, 아래, 위에 다 비슷하게 100개씩의 은하가 있어서 여기가 마치 이렇게 둥그렇게 공처럼 분포하는 그런 식으로 꽉 차 있어야지 우주가 그냥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우주라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작위적인 우주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없는 게 더 쇼킹한 거예요. 얘네가 왜 없냐? 그래서 제일 먼저 천문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관측이 잘못되었다. 관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관측 잘못보다 선택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관측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한 샘플에서 관측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한 샘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표본 조사를 할 때 그게 어떤 그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런 애들만 선택되게끔 선택이 되는 걸 선택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선택효과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되죠. 제일 좋은 확인법이 뭐냐면 더 많은 은하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 네모박스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더 멀리 있는 은하들과 더 많은 은하를 했더니 경향성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게 어떤 관측의 오차라든지 선택 효과에 일어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저런 현상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저러냐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다가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다가 안 되죠. 일단은 우주가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다는 설명을 가지고는 얘는 분명히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비어있는 게 지금 되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게 문제니까 저거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신통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허블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끝끝내 여기다 빅뱅 우주니 팽창 우주니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해요. 아주 오랫도록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표준 우주론이 정적인 우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발견해놓고서도 그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나타나면 이제 허블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해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근데 이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코스모스에도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풍선의 예가 나오거든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풍선 표면에다가 이렇게 단추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놨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불어요. 이렇게. 그러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면 지금 말씀드린 이 풍선의 예가 1929년 당시에 에딩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었던 지금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선을 불면 풍선 표면을 우주라고 이제 2차원적인 우주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단추와 단추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불면 분다는 얘기는 풍선 표면이 늘어나니까 풍선 표면을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 공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흔한 예지만 그렇게 하면 이 단추와 단추 사이가 늘어나는데 단추를 은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단추를 지정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바람을 불면 풍선의 표면이 두 배 늘어나고 세 배 늘어나면 따라서 우리로부터 만약에 1m, 1cm 풍선이니까 1cm 떨어져 있는 단추가 있었다면 풍선이 두 배로 나오면 얘는 2cm 늘어나 있겠죠. 1초 동안 열심히 불었어요. 그랬더니 1cm 떨어진 곳에 2cm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로부터 원래 2cm 떨어진 데 붙어 있던 단추가 있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두 배가 됐으니까 걔는 4cm 거리에 가 있겠죠. 1초 동안 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를 중심으로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옆에 있는 단추들은 풍선을 불어서 풍선 표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쪽으로만 가지 다가오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물론 이런 약간 오차가 있지만 다가오는 애 없이 전부 다 후퇴하는 쪽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우주가 팽창한다고 가정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부터 1cm 떨어져 있던 단추랑 2cm 떨어진 단추를 생각을 해 보시면 1cm 떨어진 단추는 1초 동안 바람을 불었을 때 2cm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면 1초 동안 1cm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원래 2cm 떨어져 있던 애든 더 멀리 있던 애는 바람을 불어서 두 배가 되니까 4cm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두 배가 늘었지만 몇 cm가 늘어난 겁니까? 2cm가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물리. 속도가 뭐죠, 속도가? 속도라는 게 어떤, 예, 일정한 시간 동안 간 거리잖아요. 시간은 후 불러서 1초를 갔잖아요. 1초를 투자했는데 1cm 떨어져 있었던 단추는 1cm 늘어났고 그러니까 1cm 떨어져 있던 단추는 1초 동안 1c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cm 떨어져 있던 단추의 팽창 속도는 후퇴 속도는 1cm 퍼 세컨드죠. 그러면 2cm 떨어져 있던 단추가 있었잖아요. 걔는 1초 동안 후 부는 동안에 2cm를 갔어요. 그럼 걔의 속도는 2cm 퍼 세컨드. 만약에 4cm였으면 8이 되니까 4cm만큼 늘어났겠죠. 그럼 얘의 속도는 4cm 퍼 세컨드. 이게 후퇴 속도예요. 그러면 1cm 떨어져 있던 각각 부분의 애들하고
4cm 떨어졌던 먼 애들을 비교를 해보면 가까이 있는 애의 후퇴 속도는 작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의 후퇴 속도는 크다 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경향성이 우주 자체의 공간이 팽창한다고 가정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애 없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정적이라는 것에서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 그래프의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도 느끼면서 저걸 보고 막 감격에 젖어 있고 새로운 우주에 대한 걸 느낀다 그러면 천문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천문학자가 아니고 혁신적인 천문학자였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측 잘못했다는 둥 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거를 엎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윌슨산에 있는 당시 가장 컸던 100인치니까 한 2m, 50cm 정도 되는 망원경이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요. 윌슨산이라는 데 있는데, 그 망원경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리얼하게 오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신 대로 이렇게 작은 데서 1929년에 했다가 1930년대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확고하게 되고, 우주의 팽창 법칙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아까 이 기울기를, 기울기의 크기를 허블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이제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법칙을 허블 법칙이라고 불러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르메트르 허블 법칙이라고 불러요. 르메트르라고 하는 그 벨기에의 천문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1929년에 허블이 그 조금 전에 보신 허블 다이어그램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르메트르가 그보다 더 전에 그거와 엇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벨기에 잡지에다가 냈어요. 아마 프랑스어로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르메트르가 조금 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관측적으로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영국의 그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공부를 하러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허블이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논문을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에딩턴이 무슨 이유에선지 그냥 던져놓고는 안 봐요. 그래서 묻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허블의 그 다이어그램이 나온 다음에 에딩턴이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그 영어로 해설을 써가지고 내게 돼요. 그래서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허블보다 앞서서 그런 아이디어를 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허블의 법칙이라고만 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 그래서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천문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가 편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허머슨이라는 사람. 요 중간에 끼었잖아요. 그 책에는 보통 휴메이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휴메이슨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할 때 하는데 그 코스모스 여기서 칼 세이건 발음은 허머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휴메이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책에는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모스를 보시면 칼 세이건이 거기에 크레딧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팽창에 대한 발견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마땅히 팽창 우주론 얘기하면 허블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실 코스모스에서는 허블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만 등장해, 나레이션에서. 거기 나오는 얼굴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오면 이 허머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뭐 여기 중간에 이제 칼 세이건이 자세하게 소개해 줄 거예요. 도박꾼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소개해 주실 텐데 이 사람은 그 원래 천문학자가 아니고요. 그 윌슨산 천문대가 이제 산에 있잖아요.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테니까 낙 위에다가 이렇게 짐 같은 걸 싣고 뭐 보급품 같은 거를 날라다 주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천문학 자료를 분석하거나 관측하는데 굉장한 재능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조수가 돼요. 허블의 조수. 조수가 됐는데 굉장히 뛰어난 관측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 조수인 허머슨이 자기 조수를 두고 관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허블과 슈메이슨의 허머슨의 논문이 29년 논문 이후에 뭐 허머슨, 허블, 허블, 슈메이슨 이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확장된 논문들, 관측 논문들이 다 두 사람 이름으로 3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여기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해요, 이야기를 해요. 허블은 그냥 이름만 몇 번 언급되게 하고 그 허머슨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책에서도 르메트르 얘기할 때도 르메트르가 물론 먼저 알았지만 허블만큼 임팩트가 없었고 또 실제로 르메트르는 이론 천문학자거든요. 그래서 허블이 했던 것처럼 관측적인 그런 해석에 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허블이 그렇게 밝혀낸 것의 오리지널리티를 인정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르메트르의 아이디어가 똑같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저렇게 받아들이는데 허머스는 단지 보통 허블의 조수로 이렇게 회자가 많이 돼요. 근데 그 코스모스에서 이 칼 세이건처럼 허머슨을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별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영상을, 평견을 가진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논란은 좀 있지만, 르메트르를 이렇게 집어넣을 바에는 제 생각에는 세 사람 이름을 다 넣는 것이,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그 지구과학 같은 거나 물상 배우실 때 행성의 이렇게 위치 같은 거 할 때 보데이 법칙 이런 거 했는데 보데이 법칙도 요즘에는 뭐 티티우스 보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나 발견했다가 잊혀진 것들을 복원해서 이렇게 이름을 같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지식 없이 코스모스만 보시면 허머슨이 다 한 것 같이 나와요. 근데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 업적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칼 세이건이 이제 허머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뭐 빅뱅 어제가 없는 우주인가 뭐 그렇게 번역된 게 있어요. 그 르메트르의 빅뱅 우주론에 대한 그 설명을 어제가 없는 우주인가 어제가 없는 빅뱅인가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 당시에 우주에 대한 생각들과 그 당시의 결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나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특이한 퀘이사라고 하는 천체에 대한 이야기, 그 우주의 거대한 은하들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단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는데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그 이게 지금 이제 빅뱅 우주론의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35년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체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결정해야 될 어떤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허블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블 상수 값이 그 허블이 처음 관측을 했던 1929년에는 500이었어요. 그랬는데 칼 세이건이 지금 있는 1980년 당시는 50에서 100 사이였어요. 한 100 500에서 100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관측이 더 정교해지면서 됐는데 지금은 70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50과 100 사이로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허블 상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양 진영이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이 제안한 것 중에 프랑스식으로 해결하라고도 했어요. 프랑스식 해결한 게 뭐냐면 권총 들고 나와서 결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만화를 그려가지고 잡지에도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양진영의 입장이 굉장히 갈려졌어. 500파와 100파. 근데 왜 500과 100이 중요하냐면 이게 우주의 나이와 관련이 되거든요. 팽창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허블 상수라는 게 사실은 팽창 비율이에요. 그러면 팽창 비율이라는 걸 그걸 거꾸로 하면 팽창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50으로 측정되는 거랑 100으로 측정되는 거는 우주의 나이가 두 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이 어떤 때는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150에서 200억 년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극항의 경우는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블 상수가 500쯤 되면 우주의 나이가 대략 200억 년이 되고요. 허블 상수가 100쯤 되면 우주의 나이가 대략 100억 년쯤 돼요.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허블 상수는 뭐 68에서 71 사이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닐 때만 해도 100하고 500 진영이 굉장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대학원생들은 다 75를 썼어요. 왜냐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50쪽에 취직할지 100쪽에 취직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균 내서 75라는 값이었는데 마침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값이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그 75라는 값을 대학원생 허블 상수라고 불렀어요.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75라고 가정하자 해놓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던 당시의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이제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또는 138억 년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 확정되니까 따라서 우주의 나이도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확정되게끔 해준 가장 그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면 우주 관측 기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관측 기기가 좋아지 관측 기기라는 거는 망원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망원경을 훨씬 더 정교하고 목적에 맞는 망원경을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띄웠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관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관측해야 되는지 알고 관측을 하는 거예요. 50과 100을 결정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를 하려 그러면 이러이러한 관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망원경을 만드는 거예요.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관측을 해보자가 아니라 최근에 그 대규모 천문학 관측 프로젝트들은 망원경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측을 해서 이걸 알고 싶다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망원경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다음 수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망원경이 한 대 새로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론 하나가 해결되면 열 가지 모르는 게 튀어나오죠. 당연히. 하지만 목적했던 것이 가부간에 어쨌든 결정이 되어 나가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1990년에 발사가 됐던 거예요. 거기다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허블이 팽창 우주하고 허블 상수라는 게 직접적으로 우주의 나이랑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허블 상수가 70 근처로 수렴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주의 나이가 137억, 138억 년으로 수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에 여러 가지 그 업적들이 있지만 제1번 업적이 사실은 우주의 나이, 또 허블 상수 결정이 굉장히 큰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또 궁금한 것 중에 이제 그 당시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우주의 나이 문제가 쟁점인데 그렇게 해결이 됐고 이제 오늘날 기점에서는 그리고 또 문제 이제 관심 있는 게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 우주인데 그러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980년 당시 1990년에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근데 사실은 단순하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팽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팽창하다가 멈춰요.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팽창하다가 멈춘 다음에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 영원히 하는 걸 열린 우주라고 불렀고요. 팽창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어떤 임계점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랬더라? 평평한 우주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어떤 맥시멈에 도달하고는 다시 원래처럼 쭈그러드는 거죠. 그런 거를 닫힌 우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칼 세이건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는 방법은 또 단순해요, 사실은. 뭐냐 하면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을 측정을 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팽창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럼 팽창역이라고 부르죠.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팽창역이 있으면 그거를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얘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지 멈출 것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의 양을 재면 돼요. 그래서 그 양이 팽창하는 팽창력보다 크면 우주는 언젠가 멈추고 수축을 해서 닫힌 우주가 될 것이고 그 힘이 우주 속에 있는 물질로부터 생기는 중력이랑 비기면 우주가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게 되는 평평한 우주가 될 거고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이 터무니없이 작아서 중력이 되게 작은 거죠.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의 양을 재면 되는 거죠. 말은 쉽지만. 근데 아까 은하가 우주의 기본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은하의 평균 질량을 따지고 은하의 숫자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우주 전체의 질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당시에 우주를 닫힌 우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평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면 5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의 물질이. 그러면 이제 됐죠. 우주는 영원히 팽창한다. 이렇게 열리면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신호들은 우주의 모양이라고 그러고 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평평한 것 같아요. 그럼 모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평평한 것 같은데 열린 우주. 그래가지고 그런 쟁점이 되게 문제가 있었고 1980년 당시에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 우주를 전체를 이렇게 닫힌 우주로 만들기 위한 평평한 우주를 만들기 위한 것에 한 5%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는데 암흑물질이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뭐 대략 한 7배에서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합쳐봤자 우주를 평평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 멈출까? 이게 그 당시의 쟁점이었고요. 해결되지 않고 90년대를 넘어와요. 이게 해결이 되는 실마리를 보이는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1996년에 돌아가셨고 코스모스 업데이트가 1990년과 92년에 되는데 거기서도 커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관측하기 위한 위성들이 망원경이 올라가서 관측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면 암흑 에너지라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우주가 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98년에 그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거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우주죠. 옛날 개념으로. 그런데 또 우주의 그 모양을 관측했더니 모양이 굉장히 평평한 우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평평하게 되려면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이랑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랑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은 비기게 하기 위한 건 5%밖에 안 되고 암흑물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부 해결이 된 것까지 해서 합쳐봤자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속의 총 물질의 양, 물질은 에너지니까 총 에너지의 양이 100이 되어야지 우주가 평평해지는 거거든요, 모양이. 그런데 평평해지면 우주는 수렴을 하면 정지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우주는 가속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평평해요. 그 두 모순되는 것이 1998년과 2003년대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주가 모양은 평평하면서 가속팽창한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양이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암흑에너지예요. 암흑에너지라고 하자 그런 거예요.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런데 이 암흑에너지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 원래 어떤 에너지나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끌어잡아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흑 에너지는 마치 청력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아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럼 걔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번 21세기의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전체 우주 총 에너지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25%를 암흑 물질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여러분이나 저나 은하나 별은 5%밖에 안 돼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도 지금 정체가 오리무중이고요. 암흑 물질도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에너지가 1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평평한 모습이 되고 100이 됐지만 밀어내는 청력을 가진 애가 70%니까 우주가 가속팽창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춰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끼워 맞추는 게 너무 관측에 잘 맞아요. 심각할 정도로 잘 맞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정밀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주의 나이를 추론하거나 이런 데도 다 잘 맞아 떨어져 가니까 너무 좋으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폭풍 전야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 맞다 한순간에 확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칼 세건이 끊임없이 던져요. 우주의 미래는 뭘까? 근데 지금 얼추 아는 우리의 미래는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는 원동력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70%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일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주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던 것에서 137이냐 138이냐 이런 논쟁의 구도로 와 있고요. 우주의 위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우주가 굽었느냐 어쨌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평평한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주의 미래가 닫힌 우주냐 열린 우주냐 이랬는데 지금은 가속팽창해서 뭐 완전히 열려버리는 우주라고 열려버렸지만 평평한 우주.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그런 질문조차 던질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았겠죠. 가속팽창을 하면서 평평한 우주라는 것은 암흑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 고민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퀘이사라는 천체가 나와요. 퀘이사라는 천체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또 질문을 던져요, 저기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이게 블랙홀들의 집합이냐 또는 뭐 초신성들이 많이 폭발하는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퀘이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체는 마치 별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내는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은하가 있으면 은하 중심부에 모든 은하들은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홀이 많이 꺼져서 거의 죽어가는 블랙홀이 있고 활발한 블랙홀이 있어요. 활발한 블랙홀은 활발한 퀘이사고 꺼져 있는 블랙홀은 꺼져,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은 퀘이사고. 그래서 지금은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 우리 눈에 관측되는 현상을 퀘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랙홀이 존재하면 그 옆에 물질들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러겠죠. 빨려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뭐 강한 에너지 같은 것들 뿜어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퀘이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것도 그 사이에 미스테리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칼 세이건의 질문이 많은 분야고요. 그 질문들이 35년 사이에 많이 해결이 되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막 그 마지막에 업데이트 부분에 1980년 무렵에 그 갤러와 후크라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자들이 우주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그 여기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은하들이에요. 은하들인데 그 80년 당시에 칼 세이건이 보여주는 건 여기 이만큼 정도 조금 이렇게 은하들을 매핑한 거고 지금은 이만큼 더 넓은 우주를 매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발견됐냐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우주가 이렇게 균질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되게 균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은하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있고 은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이드라고 하는 말, 빈터라고 하는 말, 그다음에 이걸 그 그물 구조라 그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하가 사실은 이렇게 둥글둥글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물의 표면에 이렇게 어떤 거품의 표면에 있는 것처럼 2차원적으로 필라멘트에 분포되어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1980년 당시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 관측이 이만큼 나오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고 지금은 더 넓게 봐도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굉장히 2차원적으로 퍼져 있다, 은하들이. 그런 패러다임에 도달하게 된 그 이제 시작점에 대한 고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좀 보시고 중간에 칼 세이건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2차원의 집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 플랫랜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번역도 되어 있는데 2차원 그 실제 3차원인데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생명체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2차원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집을 드나들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뚫린 곳으로 들어갔다 나와 2차원적으로 그러고 마주칠 때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생명체들은 다 도형인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각형이 있는데 앞에서 볼 때는 직선 이렇게 일직선처럼 보니까 이게 오각형인지 네모인지 구분 못하겠고 동그라미도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해놨고 동그라미가 제일 귀족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행하는 게 동그라미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다각형인데 동그라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2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책에 대한 데서 이야기를 받아서 차원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플랫랜드라고 하는 제 번역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나올 이야기들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칼 세이건이 질문이 많은 그 에피소드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고 오늘날과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 천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지식생태계를 충격에 빠뜨린 올해 최고의 과학도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류 진화와 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 내일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2014 올해의 책 선정 2014 한국출판문화상 번역부문 수상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 제가 오늘 그 주로 그 팽창 우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의 운명 못지않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굉장히 그 큰 쟁점이거든요. 그리고 우주의 구조는 아까 보셨듯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굉장히 넓어졌는데 여전히 어떤 구조물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질문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인 우주 기원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힌두교에서 얘기할 게 막 순환하는 우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기각되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촉근이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우주가 이렇게 어떤 막으로 형성 지금 은하들도 좀 2차원적인 표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2차원적인 막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아직 이론적이긴 하지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막끼리 이렇게 충돌했다가 다시 그 벌어졌다 충돌하고 뭐 이런 식의 것이 마치 힌두교에서 얘기했던 순환 우주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해서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측적인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팽창 우주 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이 플랫랜드 거기 잠깐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상상을 할 때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지만 2차원 세계에 대한 상상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면 저 나름대로의 그 복잡함,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한 생존 경쟁도 있고 저게 그 뭐라 그러나요? 단순한 과학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사실은 저 속에 그 혁명에 대한 반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성 비하 그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러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삼각형인데요. 이게 동그라미가 될수록 귀족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삼각형인데 그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되게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 있죠. 밑변이 되게 짧은 거. 그래가지고 뾰족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찔러요. 다니면서 찌르면 죽잖아요. 다른. 그래가지고 여자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3차원 생명체 입장에서 저걸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한마디만 드리면 플랜랜드 표지 있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에 직선으로 돼 있는 거에 마이 와이프라고 써 있거든요. 마이 와이프는 삼각형도 아니고 직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빼축하게, 되게 빼축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되게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이 다니다가 괜히 찌르고 다녀서 세상이 뭐 험악해진다는 등 뭐 그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네, 막 성형수술해요. 해가지고 다각형 되려고. 네. 굉장히 재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과학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암흑물질에 대한 특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몇 가지 물질을 거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뉴트리노도 얘기했었고 네. 여러 가지 물질을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게 뭔가요? 그 아까 물질이라는 게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총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거 100이라고 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여러분이나 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암흑 물질이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암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랙션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력만을 가지고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적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질량만 존재하는 것을 이제 그 암흑 물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뉴트리노가 중성미자라는 건데 그게 후보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중성미자가 질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질량이 작은 질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엄청 많아요, 우주에. 그래서 질량은 작지만 엄청 많은 걸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관측을 해봤는데 이게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의 한 거의 7배에서 10배 정도가 필요한데 암흑물질이. 근데 그거에 뭐 아주 미약한 부분을 채워요. 그러니까 뉴트리노도 암흑물질의 일부인데 그 양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어떤 게냐면 블랙홀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홀 같은 것들인데 블랙홀은 우주 안에 있는 가스의 양이라든지 별의 양 이런 걸 추정을 해보면 별이 이렇게 일생을 살고 죽어야 블랙홀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얼추 얼마나 많은 블랙홀이 있을 것인가를 추론해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블랙홀은 죽은 거고 갈색 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빛을 내긴 하지만 거의 안 내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별이 되지 못한 별. 그러니까 별이 되려면 이제 이게 충분히 밀도도 그리고 질량이 커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빛이 나야 되는데 목성 같은 애들. 그런 애들보다 조금 더 큰데 이제 태양은 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내지 않으니까 눈에는 띄지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다면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걔네들도 뉴트리노처럼 이렇게 미약한 거예요. 다 채우기. 그래서 이제 어떤 애를 생각했냐면 마초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마초가 뭐냐면 M이 뭐 Massive 뭐 Astronomical Compact Object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 굉장히 작은 그 질량을 가진 천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베이를 한창 했어요. 1990년대. 그래가지고 찾아냈는데 그 양도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다 미약해서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그 후보들이 있는데요. 가상의 입자예요. 액시온이라고 하는 입자도 있고, 그러니까 가상의 입자예요. 그거는 이제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있다면 하고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찾은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암흑 물질도 굉장히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중력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도 지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액시온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후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걔네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암흑 물질도 지금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우주 아까 빅뱅 이론 나왔잖아요. 네. 빅뱅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정통 사상 중에 태극 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무국에서 태극이라고 태극이 무에서 태극 생기고 태극이 이제 음과 양으로 분류되고 음과 양이 뭐 이렇게 나고 분류되는 우리 그 전통 사상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마치 물리적 이론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면서 네.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과 이제 지금 막 빅뱅 이론하고 사실 너무 유사해가지고 네. 그런 거하고 좀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 아시면 돼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칼 세이건이 명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힌두교에 나타난 순환 우주라는 것이 마치 지금 현재 얘기하는 뭐 그 거기에 대한 시간 스케일 같은 것들 뭐 86억 년이 한 번 잠을 자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얘기하는 시간 스케일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우연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통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그리고 그런 통찰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그 신화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에 대한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양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그 카오스를 걷어내고 미륵이 나타나서 하는 그런 신화도 있고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이 창조해서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그 신화나 뭐 설화 속에 여러 군데서 반복되어 나타나죠. 창세기라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조로아스터교나 그런 쪽에서 너무나 흔하던 그것들이 하나가 창세기인 거고 그런 것들은 많이 널려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그 이제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 에드가 알렌 포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추리소설 작가. 그 사람이 유레카라고 하는 시에서 그 빅뱅 우주론 얘기를 다 해놨어요. 갑자기 꿈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가 팽창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써놨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현대과학의 현대과학을 전개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연관성들은 없고. 그러니까 동양사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조되었거나 암흑을 걷어내고 그 개벽을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였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인류가 생각했고 뭐 그렇게 생각한 지가 불과 2, 3천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자라고 해서 그 정도의 상상력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그걸 찾아나가는 방식이 측정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하잖아요. 존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대 과학이랑 이렇게 일대를 맞추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을 일단 걷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우리들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게 현대 과학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아까 심의 그 영상에도 뭐 1차원 평면, 뭐 2차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이게 5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차원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게 아까 칼생이 얘기했듯이 여기서 수직이 되는 그 하나의 선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원이 늘어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죠, 전혀. 그 이론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뭐 a 제곱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3차원 공간을 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z 대신에 z 다음에 뭐 z1 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집어넣으면 4차원 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단지 그걸 우리가 못 그리죠. 상상할 수가 없죠. 아까 그 2차원에 있는 애가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을 말하면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차원 만들려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x10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10차원의 식이 나온 거죠. 그거를 풀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없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증명된 적은 없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시공간 4차원인데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제 팔의 힘이 지구 중력보다 굉장히 쉽게
마치 없는 것처럼 제가 한다는 얘기는 이 중력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전자기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중력에 비해서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네 개의 힘이 다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중력만 유난히 너무 약해요. 그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차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차원의 파이프 같은 게 꼬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 중력이 빠져나간다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그 다음 차원, 더 차원이 바로 그 이론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중력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원래 중력은 대등한데 다른 힘이랑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여기서는 중력이 약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게 더 차원 이론인데 그러면 되게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한 가지는 설명을 잘 하는데 어떤 게 이론이 되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주 만물을 한꺼번에 통일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도차원이라는 아이디어가 중력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어떤 일부의 현상만을 설명해주는 불완전한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차원들이 되어 있고요. 촉근이론에서 얘기하는 차원은 근본적으로 촉근이론은 다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하는 이론이라서 그 이론에서 이제 휴학적인 완결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걔를 관측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지금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과학이라기보다는. 네. 네, 저기. 지상의 대형, 아무리 큰 망원경을 세워도 실제 그 우주공간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그 제한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허블 망원경이 지상에 또 어떤 망원경보다 해상도도 높았다고 이렇게 얼핏 들은 것도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 전파 망원경이나 뭐 다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서 관측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공학적으로. 근데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직경이 2m가 조금 넘어요. 2m 직경이.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지금 제일 큰 망원경이 단일경으로는 한 10m급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여러 대 모아가지고 거의 한 16m? 이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네 대를 모아서 쓰는 게 거의 가장 큰 건데 그러면 그 망원경이랑 허블 망원경을 비교했을 때 일단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크잖아요. 집광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얘기는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해능은 허블 망원경이랑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주공간에 가면 지구 공기에 영향 없으니까. 근데 분해능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를 떨어져서 보는 거를 잘 한다는 얘기지 허블 우주 망원경은 죽었다 깨도 2m짜리 망원경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큰 망원경비에 비해서 빛광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공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망원경이 작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집광력 면에서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이 어떤 걸 하냐면 그 적응광학이라 그래가지고 대기를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빛이 태양빛,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대기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별빛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이게 똑바로 와서 점으로 찍혀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굉장히 이게 그 면적을 갖게 찍히니까 그러니까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적응광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저 대기에다가 레이저를 쏴요. 그러면 이제 반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이 공기 중에 대기 속에 알갱이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망원경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레이저를 쏘면 빛의 속도로 반사가 돼서 오잖아요. 그럼 쏠 때는 그 공기 알갱이가 여기 있었는데 다음 쏠 때 옆으로 가면 이제 반사돼서 올 때 이 공기들의 알갱이의 그 운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분의 1초 단위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망원경 뒷면에다가 이 센서를 붙여가고 걔를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큰 망원경은 다 적응광학을 사용해서 다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치 안 움직이는 것처럼 예, 그런 기술을 쓰면 분해능이 허블 우주 망원경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해능이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분해능 싸움보다는 그 지구 대기가 그 전파하고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 이런 쪽을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큰 망원경을 만들어도 자외선 관측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주에 쌓아 올려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면 더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가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술을 통해서 지상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좀 같이 있죠. 네. 지금 굉장히 뭐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뭐 기초적인 그런 거를 쉬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두 주쯤 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기가 이제 나중에 있고 뭐 이렇게 태양계가 이렇게 보이고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 납작한 이렇게 뭐 비석이라고 할까요? 기둥 같은 게 이제 계속 다른 뭐 공간 또는 이제 다른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해석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공간이든 이것들이 가고 그게 신인지 뭔지 얘기를 해준다 또는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이 그냥 다 어떤 새로운 공간을 통해서 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느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해석을 하는데 각자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박사님의 해석이나 감독이나 뭐 아니면 그 원래 그 작가나 이런 분들도 그런 그 컨셉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박사님의 어떤 의견은 또 뭐예요? 그런 거야 뭐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만들었겠죠. 근데 그 여기 이제 보면 칼 세이건이 우주의 여러 우주에 대한 가능성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가속 팽창하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로 지금 관측이 돼서 수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우주 속에 이런 것들은 기각이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였고 그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같은 경우는 거기 뭐 달의 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그 이제 코스모스 예고에서도 이제 아마 다음번에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은화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지적인 문명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가 되면 거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임캡슐을 만들어 넣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처럼 외계 우리보다 앞선 지적 문명체들이 그런 식의 이제 다가올 그 다시 우리 이게 이제 발전해올 그런 문명을 위해서 뭐 일종의 은하클럽? 그래서 그런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뭐 그런 걸 이제 은하 백과사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허블 법칙, 그러니까 허블 그래프예요. 네. 그게 멀리 있을수록 현재 관측해보니까 멀리 있을수록 더 이동속도가 더 빠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거리로 안 보고 시간으로 만약 본다면 멀리 네. 있을수록 과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측정되는 건. 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그 이동 속도가 더 빨랐고, 네. 되려 현재에 올수록 네. 더 속도가 느려진다고 봐야 그렇게 보면 있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이제 우주 그걸 보실 때 거리하고 시간을 떼어놓아서 보시면 안 되고요. 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얘네들이 그 거리에 처음부터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까이 붙어 있다가 시간이 잘못돼서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멀리 있는 애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계속 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더 멀리 팽창하는 속도가 되는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거기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걔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서 빨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실 때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에게 관측될 때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리만 생각하면 지금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게 항상 거리랑 같이 가게 되잖아요.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멀어지면 빛이라는 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라는 게 없고 어쨌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소요하는데 멀면 멀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은 똑같은 그 어떤 그 시기를 관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다고 하는 거는 먼 시기를 관측하는 거고 더 옛날을 관측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어난 시점들이 다 시간의
의존해서 일어나는 한꺼풀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풀씩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게 없는 이제 같은 시간대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